자, 언론인 여러분 빨리 사진 찍어주세요. 그래야 이 상황이 끝납니다. 네? 혼자 어떻게 하세요? 그러니까 출석을 하셔야죠. 아니 아니 안 드리고 있어 시간을 지금 안 드립니다. 네. 저기 자 언론인 여러분 빨리 사진 찍어주세요. 그래야 이 상황이 끝납니다. 네. 앉으시던지. 자, 앉으실 거예요. 최영준. 자기 친척들, 자기 지인들을 동원해 갖고 이번에 판단을 뛰신다. 이렇게 해서 나온 방심이 결정 전부 다 소송 걸려 가지고 방송 시비 전부 다 법원에서 없어요. 결정되는 문제입니다. 그렇게 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들어가는 것만도 그걸 하는 겁니까? 지금 아니면 잘한다고 지켜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유일 지역에 서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난방도 뭐지? 자, 저희가 이거 맞지 않고요. 누구나 국정감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? 저 노정면 의원님, 김영 간사님, 김우영 의원님이 지금 자, 저는 더 이상 제가 웬만하면 여기서 주의 예, 그래서 이제 앉으시던지 나가실 겁니까?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청문회 절차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다 좀 저 협조 좀 해 주십시오. 아니 최영두 간사님 지난번 MBC 가처분 인용됐더니 법원 앞에서 시위하셨잖아요. 그게 법원 결정에 자 그만하시고요. 네 진행하겠습니다. 앉으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. 이제 사진 다 찍었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. 네. 그럼 아, 어저께 너무 바빴습니다. 예. 이 AI 자 AI 관련한 법안은 양당 간사님께서 잘 의논하셔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. 김영 간사님. 네.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